범수지가 있음. 범수씨가 있으면 말 상대가 좋았을 건데. 아무튼 드디어 백이어가 좆됐지. 백이어는 좆됐어. 다만 한이 하나 있다면 야로글렉 그 새끼를 한번 붙잡아보지 못한 게 한일세. 아, 뜨보로 좋죠. 야, 8,000원이 쌓여있네. 방금 산적이 이겼나? 기사를 넣고 죽이네. 이제 뭐하지? 삶의 목적을 잃었습니다. 야로글렉 저 새끼 살아있네. 기사가 4명. 하하하, 난 당신과 싸우고 싶은걸 뒤지려고.
전기병이 많았네? 얼마 없는 줄 알았더니. 깜짝이야, 씨. 남았어? 네 명 남았어. 네 명, 세 명. 한 개 잡아 죽여라. 백혈구들, 백혈구들. 물어 이 새끼들. 내가 지금 좀 걱정되는 거는 스와디아나 다른 놈들은 그렇게 어떻게든 잡으면 되는데 로동놈들하고 전쟁에 붙으면 그 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? 우리가 노르드하고 이 새끼 이거 기사다 기사. 얘는 뭔지 모르겠네. 잡았네. 쟤도 기사했네. 왜 우리 국왕 폐하께서 어떻게 이렇게 주한국까지 이렇게 오셨을까? 아 시동력이 안 되네.
저기 또 나왔다네? 8명입니다. 사실 내가 처음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그냥 총병력 6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부대였는데, 용병 부대였는데 얘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명성이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200명 가까이 되고 나올 수 있게 됐어. 역설적이지. 그지 양파 그지. 그지? So the last week, please use English if you want to talk to me. 우리가 조금 느리네요. 저 새끼 쫓아서 잡자. 3명. 가짜는 놈들.
거기 몇 시에요 지금? 한 12시? 자정? 자정이나 새벽 1시쯤 되겠다. 1시, 아 지금 2시에요 잡히진 않네. 돈이 좀 쌓였네. 내가 오랫동안 안 가니까 이런 겁니다. 자, 백이어 왕국은 멸망했습니다. 드디어 다섯 개 왕국 중에 하나가 망했다. 백여 망함. 충분한 수가 모이면 한꺼번에 중기병으로 업그레이드 할게요.
사디아가 넌다르 성을 보유했답니다. 맨 오랜만에 좀 새로운 곳이네. 이렇게 멸망한 왕국의 영주들은 다른 나라로 투항하게 됩니다. 사실은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영주가 더 많아진 효과가 생기죠.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더라고. 아니요, 배틀 쌓이지 않습니다. 그냥 저는 게임 오리지널만으로만 해요. 네, 오리지널 전투규모 최대 100입니다. 워밴드는 그건가요? 150인가요? 하도를 기억이 안 나네. 150이군요. 저기 저 기사다, 기사. 말을 사겠지. 100이라서 그런지 좀 지저분합니다, 전투가. 여러 번 해야 되고, 전투를. 그게 좀 그렇습니다. 지금처럼 여러 번 해야 돼. 그게 좀 많이 더럽습니다.
이제 뭐하죠? 배견을 멸망시켰고 스와디아를 내가 지금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스와디아 건드렸다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까 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스와디아를 멸망시키면은 사실상 우리가 다른 나라들하고 접경하는 지역이 더 넓어지거든? 그럼 우리한테 힘들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. 노르드를 치자니 아무런 시비도 안 거는 새끼를 쳤다 괜히 그것도 긁어부스러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. 걱정되는군요. 어떻게 해야 될지. 헤르시트를 생각, 치차고 생각할 그 새끼들은 전부 다 기병이라서 좀 껄끄럽고. 잘 생각해보면 우리 조합으로는, 제 조합으로는 그 스와디아가 제일 만만하네요. 야전에서는 노르드가 제일 만만한데 공성전으로 가니까 좀 껄끄럽네. 지금 와서 막 저격순위 그런 걸 만들 수도 없는 거고. 기사 만드는 게 훨씬 쉬우니까.
언덕 넘어 있네. 3개나 남았네. 저 새끼들 한판 하러 오는 건가? 알아서 잡겠죠. 요것만 이기고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
여기까지. 판세가 지금 이렇습니다. 정리하자면은 판세가 요런데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현재는 스와디아 왕국하고만 전쟁 중이고 나머지 왕국들하고는 평화 상태인데 노르드를 쳐야 될지 아님 뭘 어떻게 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여기 후방에 로독성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도대체 로독이 어떻게 뺏었는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시청해주신 감사드리고 재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. 방송 종료하겠습니다. 이따가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.